자, 회전목마면은 저 센터에 888 딱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아, 자, 오늘은 근데 좀 밸런스가 맞는데요? 계속 계급은 다이아만 보이네요. 첫 경기 빼고는. 다이아 연승전이 원래 제일 재밌어요. 다이아. 근데 또 다이아 분들 중에서도 급이 있잖아요. 아, 저같이 마스터인데 다이아 계급만 달고 있는. 자기 자랑인가요 지금? 자, 지금 경기 시작됐고요. 지금 보이는 진영에 파랑색 테란이죠. 인사니티 룰클랜이었죠 이분도. 어, 그런가요? 네, 그 인사니티입니다. 누구죠 인사니티가? 그니까 형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아, 저는 많이 봤었어요. 자, 나갑니다. 역시 얘기하자마자 이루어지는, 네, 바로 가네요. 전진병영. 원래 회전목마는 저 센터 888이 무서웠거든요. 아, 원래 한 번쯤 지금 날빌 나올 때가 됐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나올 때 됐습니다. 테테저 한 세 번 맞으면 지루하거든요. 아는 거죠. 이게, 어어? 어, 이거. 야, 위치도 나이스. 기가 막힙니다. 위치 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근데 지금, 만약 인세니티 선수가 경기를 봤다면은, 고시 선수가 또, 사신을 뽑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하는 거라면은 정말 이거 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12병용 짓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12병용 12 가스 하네요. 아, 예. 이러면 먹힙니다. 888. 예, 아, 좋은데요 지금. 자, 첫 사신이 누가 잃느냐에 따라서 지금 게임이 갈리죠. 이 게임은. 자, 지금 인세니티 선수는 무조건 일단 첫 사신 끊어야 돼요. 네, 이제 그만 뽑아야 돼요, 일꾼. 인센티 선수. 어? 이게 또 뽑으면 배럭을 못 지어주는데? 자, 아, 이거 걸리나요? 왜 건솔로? 아, 건솔로 뭐죠? 걸리나요? 오, 야! 기가 막히네요. 병영을 들었습니다. 아, 이거 기가 막힌 플레이 같지만, 이게 뻘 플레이입니다. 왜냐면은, 사신이 조금 더 빨라야 되는데, 자, 일단 아, 근데 이거... 사실 눌린 타이밍은 좀 비슷하게 눌렸어요 지금.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은 배럭을 하나 더 지어줘서 사실 숫자로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이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사실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전진병영 왜 했죠 그럼? 왜 했을까요? 그냥 888을 할 줄 모르는데 해설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 것 같은데 지금. 괜히 미안해지네요. 아, 벙커 짓나요? 아, 자, 누가 먼저! 자, 건설업을 먼저 대동하는 건 지금 인세니티 선수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사신 점 사야 돼요. 사신 점 사야죠, 사신! 사신을, 야! 아, 인세니티 선수 사신 점 사야 되는데 건설업을 때렸습니다, 지금. 정신 없죠? 그렇죠, 이거 히오스 조금만 해도 이거 점사 컨트롤 배울 수 있는데 너무 아쉽네요. 히오스를 안 해보신 분 같아요. 지금 이렇게 히오스 홍보하나요? 아, 너무 아쉬워서 지금 아쉬운 마음에 히오스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서 군수공장 늘려주고 병영까지 또 하나 더 늘릴 생각인데. 자, 일단 사실 컨트롤. 자, 건설러브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좀 이해 안 가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 배럭을 왜 지금 들키지도 않은 배럭을 왜 띄울까? 아, 띄운 거네요? 왜 띄웠죠? 계속 사실 뽑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사실에 뽑든 거 아니면 배럭으로 정찰을 가는 게 좋은데. 자, 일단 우주공항까지 늘려주고 있고요. 자, 화염차와 아마도 의료선 뜨겠죠. 예. 네. 아직까지 테크 건물은 확인 못하고 있고. 어, 지금 고시 선수 지금 자기 배럭 때려주는 실수 나왔어요. 어, 이거 사신 야, 이거 오, 살렸네요. 어, 좋습니다 지금. 자, 그래도 일단 건설로브 피해를 조금 주긴 했는데 아직도 좀 일꾼 숫자는 차이가 나주고 있죠. 자, 근데 인세니티 선수 지금 투스타 포트 지금. 어, 갑자기 스타원 테테전 그 투스타 레이스가 생각이 나는 지금 가슴 떨린 상황입니다 지금. 자, 이 투우주공. 아, 이거 보기 드문데요 이거. 레이스가 없어요 스타투는. 근데 그렇죠. 지금 투스타를 달고 하나 기술실 달아서 은폐 업그레이드 하고 지금. 아, 이거 갑자기 가슴이 설레고 그래요. 저 혹시 바이킹과 벤지를 같이 뽑겠다는 생각인가요 그럼? 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략이 스타원 하다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자, 스튜어트 레이스만 뽑아도 하늘이랑 지상공격 둘 다 때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면에서는 레이스가 근데... 나름 괜찮긴 했었는데. 자, 아 이거 근데 뭐 스타원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전략 보면은 앞마당에 벙커 지어가지고 이거 막아주고.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서 레이스 나갔죠. 그렇죠? 야, 이거 제가 말한 게 맞네요. 바이킹하고 벤시입니다. 야, 근데 이게 바이킹 벤시가 같이 가도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바이킹은 쓸 데가 없죠, 아예. 벤시는 쓸 데가 있겠지만, 자 일단은 제가 말한 게 맞았네요. 어, 근데 지금 염차가 들어서 다 봤어요. 자, 그래도 일단 수비를 해내야죠. 건설 로봇 나와야 돼요. 지금 건설 로봇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거 못 막아요. 건설 로봇 나와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나와서 막아야죠. 바이킹 안고요. 오, 저거. 일꾼. 야, 저거. 어, 야, 일꾼 여섯 개, 여덟 개. 일꾼 이거 많이 잡히네요. 한 번 더. 야, 이러면 스트레스 못하죠. 강물 모자릅니다. 가스도 모자르고요. 아, 이때 진짜 이 타이밍에 하필 왜 견제 들어왔을까 싶었을 거예요. 이게 이거 너무 참신한 게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는 빌드죠. 참, 이게 추억을 되살리는 전략이었는데 아쉽네요. 아, 자 그러면서 고시 선수 앞마당까지 펴갑니다. 이득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지금 서로 때리고 있어요. 마린들이 지금. 지금 고이 선수는 너무 이기다 보니까 마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아, 이게 투스타 레이스 전략이 지금. 자, 투스타를 올렸는데 일단 바이킹 떠나고 벤시 떠납니다. 그렇죠. 이게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뭐 지켜졌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희대양수저 그룹 채널 오셔서 저한테 긴말 주시면 신청 바로 가능하니까 긴말 주세요. 네, 저한테 주시면 안됩니다. 자, 지뢰로 앞마당까지 일단 대피를 해놓고 있고. 이거 진짜 뻘짓이에요. 할게 없어요. 할게 없죠 정말. 자, 추억을 잠깐 돌이켜봤네요. 이러면서 군수공장에 기술실 달아주면서 공선전차까지 준비해주고 고지선수 이러면서 또 생각한 게 그냥 수업을 했으면은 수업을 할 수 있었는데 또 수업을 안 한 거 보면은 역시 스타워너를 하다 오신 분이 맞습니다. 자, 꾸준히 벤시 눌러주네요. 꾸준히. 자, 스카이테란 새로운 그 새로운 이제 개척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스카이테란. 자, 스타워너에 비해서 솔직히 스카이가 테란이 2에서 너무 약해졌어요. 그렇죠. 이러면서 설마 뭐 전투선양함이라도 뽑아주려고 지금 하는 건지 아닌지 좀 모르겠네요. 벤시만으로 말이 못 잡죠. 그렇죠. 못 잡습니다. 그 쓰레기였던 종이 비행기가 지금 필요할 때예요. 그렇죠. 차라리 벤시보다는 지금 레이스가 훨씬 더 이득이 더 될 것 같아요. 자, 의료선. 자, 이거 바이킹으로 있으니까 막아야죠. 아, 자, 못 들어. 못 봤어요. 이거 진짜 깔끔하게 맞고 영러시 가면은 이겨요. 자, 건설로보 뺐어요. 지금 건설로보 뺐습니다. 자, 지뢰가 다행이네요. 좋아요, 지뢰가 좋아요. 지뢰가 정말 바이킹에 터졌더라면 다 맞았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이러면서 화염차 같이 뽑아주고 하면은 지금 탱크가 아니라 이거 좀 다듬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화염차 또... 뽑아주고 원래 팩토리에서 자작 빌드 네. 많이 만드시잖아요. 제가 또 빌드 깎는데 또 일가견이 있어서 저 장인이죠.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떤가요? 이거 좀 할만할 것 같아요. 팩토리에서 반응로 달고 염차 뽑고 투스타에서 바이킹 벤시 뽑아주면서 이거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 일단은 진짜 해병밖에 없습니다. 지상군이 아직까지 공선전차 이제서야 하나 뽑아줬고요. 자, 이번에도 몰래멀티 가나요? 아, 몰래멀티 안 가네요. 판단 바꿨네요. 갈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네, 판단 몰래멀티가 아니라 뭐 트리플 네, 그냥 뽑고 네.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지금 이쪽 방향 쪽으로 찍혀 있었는데 다시 바꿨습니다. 저기 혼자 있긴 무섭죠, SCV가. 자, 해병으로 트리플 언제 먹는지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시야를 잘 확보해놨는데! 아, 이거 바이킹 두 개 터졌나요 지금? 네, 두 개 터졌어요. 아, 이거
안 되죠. 이게 바이킹이 터지면 안 됩니다. 지금 제공권 잡고 있을 때 확 잡아야 되거든요. 그나마 믿고 있는 거 진짜 바이킹하고 벤시밖에 없어요. 그쵸? 혹시 인세니티 이 선수가 제 스카이테란에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서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 트리플 가져가 주고 있고, 자 일단 벤시랑 바이킹 일단은 앞마당 쪽에 후속근력 끊어주고 있고요. 자, 이거는 정말 잘해주고 있는 플레이죠. 그렇죠, 이렇게 끊어주는 거 좋아요. 자, 건설로버까지 계속 잡아주고요. 어, 앞마당에, 아 근데 앞마당에 포탑도 있어서, 아 그렇죠. 여기에 낑겨버리면 이거 못 빠져요 이거. 이거 공간 없거든요. 자, 여기는 이게 벽이 있습니다. 오! 회전목 말아서 스캔이, 이거... 아 스캔이 없네요 스캔이. 야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이때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빠지네요. 아 빠져야 돼요 지금 스캔. 아, 아 다 터져요. 회전목 말하는 걸 잊고 있나요? 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거 아니 좋아요, 이거 좋아요. 자, 스캔이 또 없죠. 또, 지금 스캔 또 없어요. 또 안으로 들어가야죠, 또 안으로. 스캔 한 방 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생기거든요. 곧 생겨요. 어, 은폐 에너지 많기 때문에. 자, 보고 꼭. 야, 이거 그냥 빡쳐서 나가네요. 아, 이거 빡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수비 저 어떻게 돼 있죠? 인센티 선수 앞마당 상황이 좀 어떻죠? 방어가. 야, 아 이거. 이거 막혀요 이러면. 근데 이게 공선샷 너무 전진해 있으면 뚫립니다. 이거 뒤로 가서 막 박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방심하고 있다간 뚫리는데 시제를 진짜 알맞은 위치에 딱딱 박아주면은. 자, 그래도 그나마 저 언덕 쪽에랑 암마 뒤쪽에 두 개가 있어요. 어, 이거 반응 빨리 뒤로 빼야죠. 이거 공선 모드 하고 충분히 막습니다 이거. 자, 근데 어? 야, 어 이거 근데 말이 떨어져도 탱크 매치가 좋아서 일꾼들, 아 일꾼이 너무 늦었어요. 아 일꾼이 아예 의료사 보자마자 나왔어야 되는데. 야, 근데 아, 아직도 고시 선수가 실수는 있네요. 아직도 안 내린 해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지 타이밍입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벤시 저 지금 벤시는 아직도 살아서. 아 포탑이랑 정면 대결 역시 남자네요. 자, 이거를 막아내긴 이젠 역부족이거든요. 아 근데 막긴 막아도 이게 어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건설 로봇이 수리를 할까 앞에 나가서 막을까 하다가 GG 나오면서 고시 GG 나옵니다. 3연승 챙기네요. 야.